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찾은 거예요. 그 아이를 직접 돕기보다 그 선생님을 먼저 도와줘야 된다. 이제 도와줘야 된다.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정서적인 이제 아이 정서적인 문제로서 이제 정서적인 도움. 근데 그러면 과연 그 선생님은 이제 질문을 다 시청자들 하실 거예요. 어떻게 찾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어색함은 저한테 직접 하고 싶은 말을 전 포프리쇼로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저는 그 포프리쇼를 안 보는 거예요. 저에게 선생님은 포프리쇼인 거예요. 그럼 제가 선생님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주체적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또 마음이 상해서 또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료 받아야죠, 2만원. 저 아까 그랬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가 돈을 내야 된다. 예, 네, 그냥. 올릴까요? 예? 네? 올려? 어디를 올려요? 아니, 가격을 올려? Not bad? 근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공짜로 했잖아요. 현장에 오시는 분한테 돈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2만원 받잖아요. 근데 2만원 받아도 사실은 회사가 돈을 엄청 내야 포프리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월드비전이 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거예요. 당신들도 돈을 내야 됩니다. 당신이 지분을 20%는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중에 이 운영회에 결국은 그게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외부에서 마음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계속 돈을 주다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의존성이 생기고 두 번째는 고마운지를 우리가 모르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은 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더 뭐 한 뭐 20만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저희도 여기 올 때 뭐 비행기도 뭐 아예 그냥 전세기 사가지고 뭐 헬리콥터 같은 거 사가지고 다다다닥 내리면 되잖아요. 타고 내려가지고 여기까지는 헬리콥터 타고 오면 되겠네. 네. 숙소에서. 네. 그래가지고 뭔가 근데 이제 저의 선생님은 포프리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포프리쇼를 봐야지 저를 그 선생님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전 선생님을 안 도와주잖아요. 왜요? 뭔가 이유에 의해서 그 애를 바로 다이렉트로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언젠가 그 애를 갑자기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근데 그 어린애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여기 와서 어디 다 숨어 있거든요. 자기들 동선 있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도와야 그 선생님하고 애들이 같이 만날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 어떻게 찾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 그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들을 때 일단 그 선생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선생님이 누군지 알 거예요, 지금. 자기의 선생님이 있는 사람은. 아, 있는 사람. 그렇죠. 자, 선생님이 아예 없지 않았어요. 신배우도 저도 사장님도 그 아이, 내 마음에 있는 아이랑 같이 있는 그 선생님을 알아요. 같이 만나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외부에서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나지만 내 안에 두 개의 인간이 있는데 내 과거의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 지금 과거의 아이로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인식이 외부에서 온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비전은 여기 아이들이 있고 세계에서 온 월드비전 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인간 안에는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아이도 있고 이제는 성인이 된 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바로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랑 되게 근처에 있는 선생님. 근데 아까 그 말을 했다고요. 아까 거기 있는 선생님은 선생님인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마을에 있는 아주머니신데 저희가 그 아주머니에게 초등교육에 대한 것을 다시 쉐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통하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생경해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른은 시간이 되면 떠나거든요. 외부에서 온 사람은.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마을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랑을 도와줄 수 있는 저에게 가장 그거는 포프리쇼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포프리쇼를 보는 모든 분들은 이 포프리쇼 자체가 그 선생님이 되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본인의 책이 있든지. 근데 이제 거기에 뭔가 본인들도 주도적으로 20% 정도 참여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일단 정리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복잡한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 선생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선생님이 무엇이라는 걸 아 이렇게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도 모르는 수 있어요. 나는 내 선생님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지역하고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없어요. 그럼 일반인 좀 될 만한 사람 중에서 그 선생님을 교육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뭐 영상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차를 마시면서 하는 자기만의 무엇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책을 읽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산책이 될 수 있어요. 누구는 종교적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누구는 종교적 경전을 읽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친구하고 그런 진솔한 얘기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른이 된 자기가 그 선생님을 20%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애를 찾아가서 그 애를, 과거의 애를 만나기는 거의 비효과적이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선생님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그거였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가족 트라우마 치료하기 이런 책을 누가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하다가 영상을 보고 선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포프리쇼 한 번 하면 선물을 한 7개, 10개 이렇게 막 받아요. 근데 제가 뭐 앞으로 계속 선물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전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금이 좋다. 두 번째는 상품권이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다 전화번호 남기지 마라. 그러면 서로 인간관계 깨지니까 그냥 현물 위주로 주시고 전화번호는 남기시지 않은 게 참 제가 그분에 대한 어떤 신비한 감사함을 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저한테 가끔 책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15년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 강연을 보시면서 당신이 한 얘기와 비슷해요 라고 해서 주시는 책이 있고 이 책을 보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주는 책들이 있어요. 동시에 두 마음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책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라우마 치유하기 뭐 완벽한 휴식 이런 게 그 제 책이에요. 누가 선물해 준 책. 제 책상에 계속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책을 보면 정서적 그 부요함이 찾아오거든요. 내 책상 위에 저렇게 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영혼의 안정감?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보질 않은 거예요. 책상 없지 않나요? 있지. 그 신발 올려져 있는 거? 아니지. 너무 많이 안 해. 그거는 책꽂이. 책상 하나 있지. 책꽂이 있고 책상에. 책상 조그만한 거 하나 있지. 옷 이렇게 아니야. 그거는 다른 거고 책상이 조그만한 거 요만한 거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책들이 있어요. 전 딱 그걸 듣는 순간 아, 저 책을 읽는 것이 내가 그 선생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책이 선생님이 되어서 제 안에 있는 아이를 찾아갈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찾아가는 건 쑥스러워서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종교적으로 어떤 무슨 체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봐야 되겠죠. 제가 그 책, 근데 제가 저한테 책 안 읽는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거의 책 안 읽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겠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도와주기가 쑥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면 그 선생님이 아이한테 울려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본능이 알더라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 의지와 인식이 생겼으니 이게 그 선생님을 20%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책이 선생님이 되어서 제 아이를 찾아가겠죠. 끝으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되게 재미난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소경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고 물어봐. 그게 좀 그 신학에서는 DDHD라고 하거든요. 답답하다. DDHD. 예? 네? 네. 무슨 말이냐면 소경인데 소경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소경 보이는 거. 소기 말고 소기 소경. 소경. 예? 눈이 안 보이는. 아 예. 아니 저는 아는데 혹시 듣는 분들이 모르실까요? 네. 소경이라고 하니까 소기의 경일기 코치라고 하시는데 <제가. 웃음> 정말 센스쟁이시다 저 배우님. 야 정말 난 저런 배우님 처음 보이네. 소경 소기의 경일기. 자 DDHD. 아니 예수님 답답합니다. 아니 소경이 눈 뜨는 게 최근데 그걸 그 사람한테 뭐하러 물어봅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한테 안진뱅이한테 어떻게 해주길 그걸 왜 물어봅니까? 보면 몰라요? DDHD? 답답하다. 그냥 이렇게 줘요. 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길 하나? 너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제가 그게 제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가 있잖아요. 전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 말했어요. 7년 동안. 근데 어느 날 마치 그 소리가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넌 어떻게 되기를 원해? 너 진짜 네가 낫기를 원해? 그러니까 제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하고 그래요. 저 낫기를 원해요. 저 일어서고 싶어요. 그 말을 자꾸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일어서고 싶어? 너 진짜 눈 뜨고 싶어? 예, 저 눈 뜨고 싶습니다. 저 일어나고 싶어요. 저 어렸을 적 상처에서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말하지 않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쑥스러워서인지 아니면 좋아지는 것이 어색한 건지 이유는 온갖 다양해요. 그게 어색하니까 계속 남 도와주는 거예요. 뭐 이거 다 넣으면 되죠. 특이하게 어디서부터 끊겼는지 모르겠지만 편집으로 살려볼게. 마무리할게. 근데 이 얘기는 저한테 되게 오래된 제 무의식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한 5년 6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인지한 거는 한 7, 8년 된 것 같고 그전에 무의식으로 갖고 있었던 거고 인지했지만 마주치는데 다시 5년에서 7년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거니까. 근데 시청자들도 이번 프로 이번 방송을 보고 정말 더 쉽게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도와주려고 해서 정말 어려웠던 부분들이 한 단계 뭐를 더 거치면서 더 쉽게 우리가 뭐 무거운 거를 들 때 그냥 든 거보다 지렛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지렛대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계속해서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저 같은 그 다빈치 코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저한테 말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길 원하니? 네 안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삶이 내가 나에게 묻는 거죠. 예수야, 어떻게 되길 원하니? 묻는 건 너의 의지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넌 의지가 있니? 넌 너의 그 자존적 의지가 있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도 이게 나으려면 결국은 지역 주민이 자치위원회를 결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스리랑카에 온 게 그런 것 같아요. 물어서 온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는 결국은 그 자치위원회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지분을 100% 가질 수 없어요. 처음에는 20%. 왜?
돈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돈이 없고 내 정서에 돈이 없고 내 심리에 강력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 15% 20%만 내고 너 낼 수 있는 거 내라. 그리고 네가 네 삶의 주체자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외부 도움 받은 건 말 그대로 도움이지 그것에 의존해 가지고 산다면 너는 결국 그것을 너의 마음의 아이에게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른 데 급한 데 어디다 써버리고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엄청 형이상학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엄청난 디테일을 만드는 얘기들이에요. 만약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가 오는 관계로 여기까지. 아, 좋습니다. 어떤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짧은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 친구가 눈물이 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엄마가 저의 존재를 기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가 죄송합니다. For free! 베란다 for free! 그걸로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누구와도 연합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게 되더라고요. 이게 흥행이 돼.